최근 전남 지역 곳곳에서 돈사 신축 문제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주와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는 가운데 인허가를 받아주는 브로커까지 활개치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완도군 고금면의 한 시골 마을이 시끄럽습니다. 외지인이 마을에서 1km 떨어진 농지를 매입한 뒤에 지난 4월 주민들 모르게 돈사 건축허가를 냈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주민 동의 없는 돈사허가는 무효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알 권리도 무시해버리고 참정권도 박탈당해버리고 몇몇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다니면서 그걸 다 허가해놓고서 떨어졌다는 얘기는 나는 맞지도 않다. 최근 전남 지역 곳곳에서 돈사 신축 문제로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올 들어 완도에만 신지면과 고금면 등 네 곳에 허가 신청이 접수됐고 영암에서는 돈사 건축을 둘러싸고 주민과 사업주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기들도 적법하니 건축이 그 축사로 되었기 때문에 한다 하니까 저희들도 그러면 우리들이 주장하는 불법 행위를 이를 불법 행위에 대해서 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땅값이 저렴한 데다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돈사 사업주의 관심이 높아지자 브로커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9월 영암에서는 인허가를 믿기로 돈사 건축주로부터 5천만 원을 받아 챙긴 지역 신문사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지금 젊은이가 예고 사람하고 같이 이제 결탁을 해가지고 그런다. 인력은 수월하게 그냥 여기서 활동하는 사람들한테 지원해 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대요. 도로 개통과 연륙, 연도교 건설로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전남 지역에서는 때 아닌 돈사 건축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